예 시사 전망대 시간 오늘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회총회 김동현 이사장 두분 나와 계십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이제 다음 주 추석인데 네. 두 분은 뭐 명절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두 분은 안 하시죠, 사실 명절 준비? 아니 뭐 명절 준비가 뭐 해야죠. <laughs> 몸과 마음을 평정하게. 예, 예. 아무튼 다음 주에 이제 명절이 있는데 아,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라면서 자 저희가 오늘 일부에는 그이용코 관련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일회용코 보증금제 관련해서 이게 확실하게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거의 정해진 걸로 지금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어서. 당초에는 이제 강제로 다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자체 자율 시행 방침 얘기가 지금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뭐 일회용컵 보증금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제주 그리고 세종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요. 두 분은 제가 저이 어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박사님 그 일회용컵 보증금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정책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 예, 왜냐하면 그 이게 그런 그뭐 각종 SNS에 그런 사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해안 주변에 예. 카페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 그렇죠. 근데 이제 관광객들이 가고 나서. 해안 주변에그영상 커피나 이런 서 영상에서 영상에서 영상서이상에 버렸던 쓰레기. 버려졌던 쓰레기들 이서것들에뭐 예. 사진으로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했던 음. 것들 기억하하 텐데 이상에서 그 보정제라고 하는 것,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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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 없는 거고 예. 플라스틱 저감이라고 하는 건제 기본적으로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고 우선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정책의 엿이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예, 말씀하셨어요. 예. 변호사님은요? 저도 이 취지를 예. 취지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아마 2020년에 그 시행 막 준비하다가 예, 예. 이더 이상 하기가 좀 어렵다 싶어서 예. 유예를 해서 2022년 말까지 하면 유예했다가 예. 올해 이제 다시 시범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공감이 없고 그러다 음... 보니 이제 어떤 반대급부가 반대 반대급부가 생기는지도 잘 모르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뭔가 노력해야 되는 그 수고로움을 안 하려고 하겠죠. 아니 이게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당초에는 2022년 6월에 시행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좀 반발이 있고 그다음에 아. 선거가 있었네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좀 미뤄지면서 작년 (12월) (2월에)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범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 왜 제주랑 세종일까 생각해 봤더니 제주는 관광지형이다 세종은 오피스형이다 해서 여기를 두 군데를 시범 운영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요.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좀 회수율이 한70% 가까이 될 정도로 정책이 잘돼가고 있다는 얘기들은 하거든요. 그럼 네. 어느 정도 데이터는 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좀 약간 방향을 트는 정책이 나오고 있을까요? 제주도에서도 처음 시행했을 때. 소규모 점주들의 반발이 되게 컸습니다. 그렇죠. 지금 왜냐면, 프랜차이즈들이 네, 네.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상당히 좀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런 비용을 부담하게 될 때는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 다시 어, 그리고 그렇게 그래서 뭐 지방 자치단체에 어떤 자율성을 준다라고 하는 명분이지만. 예. 큰 틀에서 보면 이 플라스틱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환경적인 정책이 후퇴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 정책의 후퇴다. 네네네. 아, 네.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게요. 이제 국민의힘 권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통과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법상으로는 제주 어,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계획된 상황이잖아요. 먼저 제주랑 세종을 네네. 한 다음에, 근데 이제 권명호 의원의 안은 이것을 지자체 자율로 맡기는 네. 방법. 을 갖다 이제 법으로 이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근데 이것만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 환경부에서도 약간 이제 쿵짝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방향은 좀 어느 정도 세우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정책 과정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예. 인센티브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인센티브 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이번 일회용품 저기 일회용 컵을 그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예예. 경우에도 반발이 나올 때마다 어뭐 우리 흔히 뭐 액땜하듯이 예. 그렇게 이제 그런 반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보겠다 어. 어, 이런 반발은 이렇게 해보겠다 요러,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 예예. 예. 이게 그. 이, 원래 취지에 공감하는 쪽으로 음... 제도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예. <laughs> 이거 하면 어려운데 예. 우리한테 뭐뭐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예뭐 예, 이런 그 취지에 공감을 원래 했던 분들도 예 그게 어렵다는 쪽에 얘기를 더 많이 하는 방식으로 아 예이 방향이 약간 틀어져버린 것같아요 예, 예. 이사장님 의견도 듣고 그러니까 보고 환경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많죠. 예. 개별 지자체차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역량이나 이게 운영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예. 예, 결국은 플라스틱 재료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 정부만 과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음. 과제고요. 어, 그럼요. 심지어 요즘 뭐 인류세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플라스틱 저감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는 좀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특히 인회용품을 예.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방향은 옳죠. 근데 이제 그걸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방 자치 단체에 자율로 맡기는 것이냐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 정책 아주 근간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음. 이러면 이렇게 이런 시그널을 주게 되면 결국은 이 환경 정책이라고 하는 일관성 그리고 이제 어~ 정책의 목표 예, 예. 이걸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음... 갑자기 저도 불현듯 드는 생각이에요 <laughs> <불현듯. 웃음> 네. 혹시나 그러면 관광객들에게 제주도 가면은 일회용품 마음껏 써도 되라는 시그널을 줄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음. 아~ 거. 그거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제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급적으로. 그러니까 수요가 원활했을 때늘 공급이 생기는 것인데 아, 예. 공급적인 측면에서 제약,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예. 제도거든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 테이크아웃 잔을 일회용으로 받아간다. 예. 그렇게 되면 그만큼의 부담이 누구에게 생길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기여금을 일정 금액으로 받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예.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한 매장에서 몇개 이상을 가져가면은 추가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인 합의를 이룰 것이냐의 문제하고 예.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는 이미 이러한 제도를 예. 상당 부분 이제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그 합의를 구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런 것들 을 우리가 활용해 볼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또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이제 하나의 큰 대전제 세워놓으시고 이제 예. 그 사, 밑에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조절해가면서 이런 반발을 <laughs> 좀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게 고민의 산물이긴 합니다. 사실 이런 고민들 많이 해야죠. <laughs> 예. 오늘 가서 저 개인 SNS에 이거 저 성명서 하나 내십시오. 네. 자 박사님 네. 이게 뭐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이게 그 흐름대로 그냥 가요. 네. 그래서 결국 결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그냥 각 지자체 자율적으로 맡기는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제주도는 아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계속 유지할 거야 지금 뭐 상황도 좋고 7 0까지 올라왔고 <laughs> 제주도 환경을 위해서 또꼭 해야 되니까 할 거야라고 할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봐요 봐요 물론 이제 예산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되겠지만 예.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의 어떤 절충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좀 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제주의 환경이라든게 제주도민의 많이 것이 아니라 예예. 제주를 찾아오는 수많은 어~ 국민들도 함께 즐기고 있는 거니까. 음. 제주 환경적 가치를 지킨자라고 하는 대전제 아래서 예. 이런 부분들 좀 하자라고 하면 하면 충분히 좀 설, 어, 설득할 논리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어, 환경부가 좀 환경 정책을 좀 후퇴한다 하더라도 제도 차원에서는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돈이 들더라도 지금 돈 없대요. <웃음> <웃음> 내년에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들도 그렇고 다 긴축. 재정에 좀 돌입할 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글쎄 예산이 얼마나 축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것들도 그렇죠 지금 뭐 세수 자체가 예. 계속 적게 거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음. 그런 측면에서 그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부담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거 그러한 부담들이 어떤 묘수를 짜내서 예. 묘수를 짜내서 그걸 극복해 갈, 갈 것이냐. 아, 이거는 역시 이제. 지도자들이 해야 될그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실 이런 고민들은 아마 덜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미 시행을 해 받고 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좀 후퇴한다는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오늘 다뤄 봤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일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에 찾아오도록 하죠.